오른쪽 세모 감개 매듭입니다. 왼쪽 끈을 두 번 감아줍니다. 조금 가로에서 세로로 욕자구리 만들어 주시고요. 앞에서 뒤로 감고요. 욕자구리 세로로 세워줍니다.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요. 고리들 사이 오른쪽 끈으로 메워줍니다. 살짝 뒤집어서 뒤쪽도 메워주고요. 다시 앞으로 돌리면 여기 부분은 완성되었고요.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되는 고리를 만들어 줄 텐데요. 이쪽 부분 여유 있게 남기고 이렇게 남기고요. 꼬리를 앞으로 내려서 감고 육자고리 세우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. 매듭은 완성되었고요. 이쁘게 조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. 송곳으로 좀 더 예쁘게 정리해 줍니다.
이렇게 하면 매듭은 다 정리되었고요. 거꾸로 세워서 완성입니다.